아, 저희 지금 영화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선생님께서 대역 없이 모든 액션을 다 하신 거죠. 대역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역할은 내가 다 네. 하고 남이 스턴트까지도 내가 도맡아 해줘요. 아, 다른 분 예, 스턴트까지요. 특히 이제 그 타계하신 다 선배들 다 타계하셨지만 장혁 선배님, 장혁 선배님하고 배좀 나갔고 똥똥한 양반 있어요. 그때 당시에 내가 그때 당시에도 머리 스포츠 같이 똑같이 깎았으니까 하사비 머리로 이제 해가지고서 똑같이 깎았는데 장혁 씨 대역은 내가 도맡아 놓고 했었어요. 근데 스턴트라는 게좀 위험한데 굳이 이렇게 액션을 직접 하시고 다른 분 대역까지도 이렇게 해서 하실 이유가 있었나요? 그거보다도 이제 제가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항상 넘치니까요. 어떤 그 제가 그 텔레비전 감독이 그때 당시에 오인천 찍을 때 제가 이제 그 역할 그때 당시에 오인천에 나오는 인물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윤일봉 씨, 남궁원 씨, 뭐 인류 스타들도 완신왕 같아요. 그 오인천이라는 작품은 거기에서 이제 지 역할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갔다가 내가 그 현장에 나오라고 해서 나가요. 나가서 찍다 보면은 맨 나무를 앞에 카메라 대마에 앞에 서지 말라 이게요. 저 뒤에 가서 엑스트라 좀 왔다 갔다 하라고 그래. 아니 약이 올라 죽겠죠.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그때 액션으로서 버금가는 날 갔다가 저 끝에서 그냥 그림자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좋아하겠어요? 그런 게 뭐냐. 역시 대감독이라는 것이 세계 감독이라는 게 일주일 동안을 나의 행동거지를 다 체크하는 거예요. 움직이는 과정서부터 뭐뭐 하는 거, 뭐 제스처 쓰는 거. 그러니 딱 그러더니 일주일 후에 딱 명령이 딱 들어온 게 조춘 씨 이번 역할이 이거야. 인민군 소자 역할이에요. 그럼 저는 그래요. 윤일봉 씨의 주인공이 대한민국의 윤일봉이 멜로의 주인공이 나와서 대사 한마디 하고 끝나. 전부 그 작품이 그래요. 오인천이라는 게. 근데 나는 뭐냐. 액션이나 액션은 다 해가면서 하는 거예요. 근데 거기서 텔레비전 감독이 감탄한 게 뭐냐.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 한국에서 있지? 저런 사람이 해외 나가서 스턴트만 해도 돈을 버는데 거기서 그러는데 그 스턴트는 제가 텔레비전 감독한테 칭찬받은 게 탱크가 60개 좀 달려가면서 뒤에 쏘는 거예요. 그다음에 탱크가 그 낙하지점을 더 가르쳐 주잖아요. 그 낙하지점이 어디냐? 카메라 대마 앞에 나무 기둥에 불이 타고 있는 거요 대마 앞요 앞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. 그 달리는 거에 속도에 맞춰서 그 맞춰야 될거 아니에요. 잘못하면 밀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. 그걸 정확하게 나는 읽고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는 스턴트를 해도 누구 걸 스턴트인데 내가 자신 없는 거예요. 그런데 촬영 중에 네 번의 큰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어요. 그것은 이제 제가 이제 이 어깨 빗장 뼈 부러지고 왼쪽 다리 부러지고 이거 다 했던 거죠. 그럼 이제 그 사고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그 절벽 위에서 이제 그 칼싸움 하다가 백사장 그한 5m 한 5m 내지 6m 되는 백사장으로 뛰어내리는 거예요. 뛰어내리는데 이제 우리 그 무술 사범들 애들한테 내가 그 밑에 깔구리 다 이거 점검 다 하라고 그러잖아요. 뭐 있나 장애물이 있나 다 했어요. 아 안전합니다 했는데 딱 뛰어서 내렸는데 이 뒤꿈치가 뭐가 닿는데 맥주병을 거꾸로 박아놓은 게 거기에 그 위에가 때려온 거예요. 그러면서 그냥 발이 딱 부러지더라고. 딱 느끼잖아요. 발목이 휙 들어가지고 그럼 뼈세 개가 다 잘라 나간 거예요. 아, 지금 몸 상태는 괜찮아지신 거예요? 아니 괜찮지 뭐. 그렇군요.